기존 틀니가 있는 경우는 다섯 번의 내원이 필요한데 한 세 번 정도로 끝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전체 틀니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만들 때 한번 설명드렸던 고경이라고 이 치아의 높이, 무치약인 경우에는 치아의 높이가 없기 때문에 치과사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그 높이를 새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럴 때 이런 그 무치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 고경을 어떻게 만들어서 틀니의 디지털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는 뭐냐면, 기존에 이미 틀니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려요. 원래는 기존에 틀니가 있어도 처음부터 틀니가 없는 것처럼 새로 만드는데, 기존의 틀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 떨어진다거나, 틀니라는 건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전체 틀니라는 건 이 입천장하고 이게 딱 맞는데 틀니는 가만히 있지만 이 살은 변화가 있어서 갭이 생기면 나중에 좀 헐거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 제작하거나 이러는 경우에요. 그러면 기존의 틀니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것을 디지털로 적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틀니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위에 기존의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기존의 틀니입니다. 이 기존의 틀니에다가 이 안에 인상재를 깡 물어서 본을 뜹니다. 본 뜬 이 틀니를 이렇게 제가 하듯이 내면하고 외면을 한꺼번에 다 전체를 스캔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3차원으로 전체를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스캔해 가지고 보내고, 요 스캔한 거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만 해 가지고도 틀니를 만들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뭐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요렇게만 해 가지고 하면 틀니가 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다시 한번 본을 두 개를 뜨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뜨는 본, 입안에서 옛날 기존 틀니를 이용해서 뜨는 본,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제 손으로 뜬 거는 이제 아날로그로 택배로 보내고, 요거는 디지털로 스캔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치아를 만드는 기공소에서 어떤 작업이 가능하냐면,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틀니가 있죠. 근데 내면에 본뜬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프트웨어에서 틀니를 지웠다가, 지금처럼 지웠다가 다시 생기게 했다가 디지털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틀니 만들 때 첫 번째 본을 뜨고 또 두 번째 진짜 본을 떠요. 그 두 가지 1단계, 2단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본 뜬 거 보내고 이 스캔한 거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손으로 뜬 데이터에서는 틀니를 만드는 거고, 기존에 틀니를 이용해서 만든 이거는 이 고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이 고경 맞추는 단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단계가 이 틀니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디지털로 해결하는 거죠, 이 고경을.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무치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대부분 기존에 틀니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틀니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은 다섯 번의 내원이 필요한데 저는 한 세 번 정도로 끝내는 거죠. 중간에 두 단계를 그냥 디지털로 해결을 해버리고, 제가 그 고경을 맞추기 위해서 한 노력은 거의 없는 거예요. 기존의 틀니가 이미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틀니가 이미 다 이렇게 높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공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새롭게 틀니를 만들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좀 생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틀니를 만들 때 디지털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존에 틀니가 있는 경우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존의 틀니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정말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환자분의 불편감은 거의 없는 그런 틀니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좀 헷갈려, 제가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대충 이해가 되는 듯 싶지만 실제로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보면 이 덴처의 아까 내면 있잖아요, 이 내면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에서는 그게 반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아까는 위에 틀니 만드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래 틀니인데, 요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틀니만 해가지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틀니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환자분은 이미 이렇게 해서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아래 틀니를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고 이제 이게 똑딱 단추처럼 틀니에 똑딱 들어가 가지고 틀니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 틀니는 주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소 두 개 정도. 네, 이런 틀니였어요. 그러면 이 틀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하나도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본을 뜨기 위해서 두 번의 본을 뜬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틀니의 고정이 임플란트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죠. 위에도 틀니이시고 이제 아래 하신 건데,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 임플란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에 인상제를 넣고 이 케이스는 그냥 한 번에 물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날 상담하러 오셔서 하시기로 하고 당일날 제가 기존의 틀니에다가 이렇게 인상제를 넣고 바로 물어서 인상을 뜨고 그 다음 내원에 완성해서 껴드렸어요. 왜냐면 이 틀니 같은 경우는 이 임플란트에서 어느 정도 틀니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다시 뜰 필요가 없는 거죠. 케이스는 그냥 한 번에 기존 틀니를 이용하고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외면 스캔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외면 스캔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바로 틀니를 껴드렸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간단하게 끝낸 케이스고, 환자분도 편하게 해서 특별히 많이 조정하지 않고 끝난 하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틀니를 기존의 틀니를 이용해서 딱 두 번에도 끝낼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